검단신도시 택지개발 공사 현장의 발파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계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근까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 대신 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이 협의체는 일단 시험 발파를 다시 해보고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 검단의 택지개발 사업 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터파기 공사가 일부 진행됐지만 지난 4월부터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시험 발파. 거대한 안반을 깨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을 호소했습니다. 또 계측기 설치를 비롯한 규정 위반 논란으로 국민권익위가 개선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부터 진행된 관계기관 협의체는 지금까지 5번의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 시험 발파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파 장소 6곳에 진동을 측정하는 계측기 8대를 설치합니다. 주민과 공사 관계자는 현장 주변 4곳에서 발파를 참관할 예정입니다. LH는 총 6차례에 걸쳐 시험 발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발파 작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은 또 어떤 식으로 또 참관하실지 그리고 우리는 또 개척기는 어디에다 할 건지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그때 어느 아웃라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험 발파 날짜가 잡히면 그 전까지 이제 디테일한 상황까지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하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관계기관이 중재안을 도출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택지 개발이 아닌 공원이 조성되길 기대했지만 토지 거래가 완료된 만큼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이 그냥 비대위에게 발파 반대를 계속할 경우 권익위는 발을 빼겠다라는 발언을 시작 거의 뭐 회의 거의 첫날부터 그런 얘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저희 비대위로서는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비대위 측은 시험 발파 날짜 확정 전까지 LH와 조율할 부분을 추가로 찾아보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